해양 안보를 위협하는 중국의 만행이 또 한 번 터져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남중국해를 순찰하는 필리핀 항공기에 섬광탄을 투하하더니 암초를 매립하여 바다 한가운데에 군사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거점까지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이러한 만행은 비단 남중국해와 대만해 협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에도 중국의 위협을 받고 있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중국은 이른바 서해 내해화를 시도하며 한국의 영해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서해를 자신들의 앞마당으로 만들려는 모습은 구단선을 설치하며 남중국해를 잠식하려는 시도와 유사하기 때문에 중국 해군의 군사 도발을 절대로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잠수함 전문가이신 문근식 특임 교수님과 중국에 맞서기 위해 필요한 한국 해군 전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잠수함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잠수함을 이제 한번 이제 타면은 그 승조원들이 음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많거든요. 이제 육상에서는 이제 어디서 이제 음식 조달을 해와서 이제 식사를 할 텐데, 잠수함이라는 이제 제한된 공간에서는 그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잠수함 승조원들은 이제 제한된 공간에서 활동을 하고, 잠수함 승조원들은 이렇게 좁은 배 승조원들은 눈치 보는 사람이 한 정해져 있어요. 함장 눈치를 봐야 돼. 함장이 기분이 좋으면은 뭐 좋은데요. 어떨 때는 막 무작정 훈련 막 무자비하게 시킨 때도 있어요. 막 불난 거 꺼라, 물 들어온다, 방수 훈련 뭐. 그 다음에 또 이제 눈치를 보는 게 조리장이에요, 조리장. 이 공간에서 무슨 낙이 있어요? 낙이랑 먹는 낙이 크잖아요. 먹고 자고 뭐 이런 건. 조리장이 기분이 좋아야 메뉴를 개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다양하게 질리지 않게. 저 탈 때는 제 조리장은 정말 수육을 잘 했어요. 한방 수육. 수육이요? 저는 수육. 잠수하면서 제주. 수육을 만들 수가 있어요. 수육을 만들어가지고 저는 그 수육 나오는 배 터지는 날이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한식이 전쟁에는 별로 안 좋잖아요. 예, 한식 끓이고 뭐 조리 끓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승조원들이 개발을 했죠. 우리 한국 실정에 맞게. 그래서 이제 잠수함 스테이크. 뭐 잠수함에서는 우리 작은 잠수함에서 일식 3찬이 기본이고 일식 5찬은 만찬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많이 놀 수도 없고. 저희가 다양하게 이렇게 이 승조를 주려고 노력하는 조리장의 헌신이 없으면 지루해, 지루해. 어떤 조리장이 거의 이 분위기를 좌우한다. 그런데 이제 한국 잠수함은 전투에는 부적합하다. 비상하면은 뭐 배가 갑자기 긴급 잠항, 긴급 부상하면은 국이 쏟아지는 경우도 있다. 근데 미국 같은 영화 경우는, 같은 데서 보면 잠수함이 이렇게 거의 수직으로 내려가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수직은 불가능하고 이제 사진을 그렇게 찍으니까 근데 30도만 기울어도 엄청나게 올라가기 힘들어요. 근데 긴급 잠항하고 긴급 부상할 때는 50도가 떨어지게 지금 그러면 굉장히 힘들죠. 영화에서 막 이렇게 붙잡고 가는 거 있잖아요. 예. 화장실 갔다가 막 이 옷 추리고 이렇게 이렇게 막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게 리얼해요. 리얼 게임이고. 그래서 외국 잠수함 타면은 이제 칼로 주로 이제 쓸어 먹는 거 빵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좀 전투 식량으로서는 우리보다 훨씬 용이하죠. 다루기가. 그럼 혹시나 그 중간에 뭐 바다에서 태풍이 치고 그러면은 그 잠수함도 영향이 있나요? 잠수함 같은 경우는 통상 추상 전투함하고 비교되는 것 중에 여러가 있지만은 이제 태풍 올 때 이제 차이가 또 나요. 태풍 오면은 수상 전투함 바다에 들어와요, 함부로. 그래가지고 산 있는데 이 입구 바다 입구에 뭐 산 모퉁이 그 숨어가지고 만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큰 그 앵커에 붙잡아 놓고 있는데 아니면은 뭐 배 수리하는 상가에 집어넣는 올려놓는 이런데 잠수함은 엔진이 살아있고 움직일 수 있으면 나가요. 나가줘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한 50m에서 100m 정도 딱 있다가 태풍이 몇 시? 오늘 12시 통과해. 그러면 12시 딱 지나가면 싹 올라가요. 그 때문에 잠수함을 수상함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런 때는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배는 잠수함은 통상 파도의 높이기에 10배 정도 들어가면 파도를 못 느껴요. 예를 들면은 파도가 5m 친다 그러면 50m 들어가면은 별로 영향을 못 느껴요. 잠수함도 멀미를 하나요? 물 속에서 다니는 게 이 기본인데 물속에 달려면은 일단 수심이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이 기동할 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돌핀 기동하면서 공기도 다 빼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1200톤짜리 같은 경우는 최소한 40m 정도는 돼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0m 있는 수심까지 가려면은 부두에서 수상해서 한참 나가야 돼요. 다
얕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상항해 할 때는 일반 수상함정은 똑같아요. 이 좌우로 길고 또 롤링이라고 하고 앞뒤로 기르는 건 피칭 그래요. 이렇게 심하면 막 오바이트하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수상항해 할 때는 똑같아요. 잠수함이나 수상함이나. 그래서 잠수함은 나가면 두 파가 있어요. 두 파. 빨리 들어가자는 파하고 좀 천천히 들어가자는 파하고 멀미 많이 하는 사람 배멀미 많아서 빨리 들어갑시다 뭐 이렇게 하고 두 파가 있는데 그건 함장맘이니까. 그럼 만약에 잠수함에서 승조원들이 이제 그 근무를 나가면 그 망망대 그 태평양일 텐데 여기에서도 휴가가 있나요? 배를 일단 타면은 출항해서 돌아올 때까지는 휴가는 없어요. 그건 수상함이나 잠수함이나 똑같아요. 네. 근무에 충실해야 되고 들어오면은 휴가를 줄 수 있죠. 당직 근무 아닌 시기가 휴가니까 자기가 이제 책을 본다든지 뭐 USB로 이제 영화를 본다든지 이렇게 소위를 하죠. 다른 해군들도 뭐 그 뛰어난 역량을 갖고 있겠지만은 그 대한민국 해군이 유독 더 잘 싸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대한민국 해군은 사실 우수한 승조원들이 기반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열심히 해요. 그리고 사전에 우리는 거의 모든 데이터를 축적해가지고 거의 암기하다시피 가요. 왜냐? 그 전투라는 건 시간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빨리 적을 식별해가지고 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잠수함 승조원들 같은 경우는 수상함 멀리 보면은 뭐 형상이 나타나죠. 이거 실루엣이라고 하죠. 실루엣. 예. 실루엣 모형을 보고, 아, 저건 이지스급, 저건 말레이버크급이다. 저거는 뭐 호주의 안짜급이다. 이런 거 다 이 외고 가야 돼요. 그래서 딱 잠망에 올리자마자, 아, 저건 항공모함 니미츠급 항공모함이다. 식별해야 돼. 그런 거를 열심히 해서 외워가는 나라는 그렇게 드물어요. 우리는 그런 걸 다 외워가서 가고 또 잘못하면 와서 혼나잖아요. 그러니까 진급의 영향이 있고. 프라이드도 있고 진급의 영향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 세계에서 실전 경험이 제일 많은 데는 미국이에요. 미국은 뭐 1년 내내 싸우잖아요. 어디가 아프간 전투 어디 뭐 다 싸우고 테러까지. 그다음에 잘 싸우는 데가 우리가 아니까. 왜? 일본이 좀 더 잘 싸워도 일본은 지금 삭시든 적이 뭐 가상의 적은 중국이라고 할지 몰라도 우리는 직접적인 적이 또 휴전선을 경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북한하고도 계속 어떻게 싸울 것인가 멘탈 게임도 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사실 한국 승조원들을 능가하기는 쉽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해상훈련을 하면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배가 고장이 안 나야 돼. 네. 근데 우리는 가기 전에 모든 그 고장난 데이터를 다 장비를 다 확인하고 거기에 부수품을 가지고 많이 가요. 주로 고장 빈도가 많은 장비들에 대해서. 그 때문에 그거를 고장나면 얼른 교체하고 이런 걸 숙달해서 간다고. 제가 현역 생활할 때까지는 우리는 고장나서 들어왔다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정비 우수함을 우리가 많이 탔다고. 근데 뭐 다른 나라 호주 뭐 이런 데 특정 국가를 얘기해서는 그렇지만 사실이니까 중간에 없었어요. 고장나서 들어갔다 이거. 배가 퍼진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고장나서 들어 그러면 창피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 해군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면은 부두에 정박할 때는 상호 교환 방문을 해요. 승조원들끼리 정비하는 수준 보고 배 정리정돈 하는 거 보면 수준을 알 수 있어요. 그냥 너저분하고 이런 거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가 앞서죠. 아마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많은 궁금증을 갖고 계실 텐데요. 최근 중국이 대만 해역과 남중국해 문제 등에서 군사적 긴장도를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이 바다로 진출할 경우 한국의 해군 전력과 해상 안보에 미치게 될 중요한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실까요? 자, 이제 인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우리가 그동안 육지에 있는 자원을 많이 활용했잖아요. 네. 뭐 석유 자원이 대표적인 것이고 네. 광물 자원도 있고. 근데 이제 석유 자원도 고갈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원자력을 쓰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육상에 있는 자원이 따져보면 해양에도 있단 말이죠. 남사군도 이런 데는 뭐 석유 매장량이 세계 2위다
뭐 이렇게 추정을 하잖아요. 추정. 네. 그렇기 때문에 육지에 있는 영토 전쟁에서 해양 영토 전쟁으로 싹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역사를 바뀌면서 뭐 해전, 트라팔가 해전, 뭐 무슨 뭐 살라미 해전 이렇게 하면서 역사가 바뀌죠. 역사가. 지도가 바뀌는. 그러면 역사는 계속 되풀이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해양 영토 전쟁이 가속화될 것이다. 아. 이렇게 추정하는데. 그러면은 중국이라는 나라를 보면은 있는 놈이 더한다. 저는 항상 그래요. 있는 놈이 더한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해양 영토 경계선을 할 때는 중간선 원칙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예를 들어 인접 국가에서 너희 바다, 우리 바다 다닐 때 중간을 다룬다고. 근데 중국은 우리 서해에서 지금 중간선을 못 내놓고 있어요. 중간선 하자 하니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영토도 덥고 그 다음에 대륙범도 우리가 훨씬 크고 인구는 니네 비교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중간선 획정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은근슬쩍 항공모함을 지금 세척이나 받는. 그래가지고 서해를 뒤졌거든요. 그걸 우리 소위 말하면 서해의 내와 자기 해역이라 생각하고 서해를 안마당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 진정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배를 크게 만들잖아요. 큰 배 물고 한국만 물고 우리 백령도 밑에 오고 뭐 그 흑산도 근해 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움직이면은 우리가 밀릴 수밖에 없어요. 한국만 뭐 5만 톤, 7만 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뭐 겨우 3, 4천 톤 그 고추감 가지고 밀어내길 수 없는. 원래 해양에서의 전투는 말싸움부터 시작, 말싸움, 기싸움하고 뭐 그다음에 밀어내기, 부딪히는 경우도 있지만 밀어내기 일부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뭐 기가 죽는 거, 큰 배. 그다음에 뭐 함포로 교전한다든지 뭐 그 경구 사격을 뭐 소총으로 한다. 그다음에 함포로 하고, 그다음에 그거 안 되면 또 저 육지에서 연락해서 미사일 쏘게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국말을 갖자 뭐 핵추진자문을 갖자 이렇게 얘기할 때 아 돈 많이 들어. 근데 그래가지고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데 생각해보자. 바다를 뺏길 것이냐? 바다를 안 뺏기면서 돈을 좀 더 쓸 것이냐? 이거는 비용의 문제고 그다음에 체면의 문제고 국익의 문제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한국 마음을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하고 똑같이 가질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창 길이가 똑같은 건 하나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저기는 뭐 2m짜리 창 가지고 오는데 우리 안 대표님 뭐 1m짜리 가면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 같이 뭐 일본이 우리한테 막 조총으로 쓸 때 우리는 활로 쓰고 막 그래도 막 하이 이긴다 했잖아. 활로 쓰고 칼로 하고 그러다 죽었잖아 우리가.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어느 정도 1대1은 아니더라도 우리를 건드면 탈모가지는 부러뜨리겠다. 이런 결기를 보일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해. 그것들이 이제 우리가 경항모로 갖자는 얘기, 뭐 핵전 잠수함 갖자는 얘기,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해양 연토 분쟁은 갈수록 가속화될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이 남사군도 일대, 서사군도 일대 자기 구단선을 만들어 놓고 미국한테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 해양 연토 확보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세계적인 추세. 그래서 우리도 지금 미군이 현재 한국에 있기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이 안 건드려요, 우리를. 방위조약 결성하고 난 이후에 일본이나 중국이 우리를 안 건드렸잖아. 그 전에는 막 수시로 병자호랑 무슨 호랑 뭐 일본은 우리를 짓밟아버렸고. 근데 지금도 일본은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지금 교과에 써놓고 있고 중국은 뭐 우리가 뭐라 하건 말건 뭐 항공기 출격해가지고 독도 쪽으로 한 바퀴 빙 돌고 하고 있고 이어도에서 계속 서치하고 있고 이거는 호시탐탐 이런 걸 보고 호시탐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거든. 미군이 떠나면. 그래서 그런 거에 대비해서 우리도 해군력을 건설해야 된다. 육군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보다는 밖에서 오는 적은 밖에서 막아야 된다. 육군은 육박전 시대는 이미 끝난 지 오래됐어요. 다 미사일로 하잖아요. 그래서 육군 같은 경우는 미사일 현무 시리즈를 강화해가지고 절대로 못 건드리게 우리를 하고, 아 저기 남한은 건드리면 미사일이 어디서 나올지 몰라. 미사일도 그러면 기지에 막 숨겨놓아야 돼, 이제. 그럼 저 한국 잘못 건드리면 우리도 큰일 다쳐. 이런 워닝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의 대외와 서해에서 기동, 그 다음에 일본의 독도 문제, 칠광구 문제, 이런 걸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군력을 키워야 된다. 이런 논리를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은 그 해군력을 키울 때, 아까 이제 잠수함 위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비대칭 전력으로 저희가 육성을 해야 되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해군뿐만이 아니라 육해공군을 이제 보면은 고슴도치 전략이라는 건
건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응? 우리가 건드리면 손해가 날 것이, 내가 이길 수는 있는데 쟤 이기려면 한참 걸려. 이런 것들이 쉽게 말 고슴도 치려기인데 네. 육군으로 하면은 지금 현무 시리즈 이 미사일은요 핵탄두만 안 실었지 지금은 현무 5, 6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이 탄두가 커요. 네. 핵무기의 번가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핵탄두가 통상 15 내지 20킬로톤으로 얘기하거든 핵탄두 유력이. 근데 현무 5, 6 같은 건 10킬로 정도 커. 9톤, 뭐, 8톤, 9톤 주니까. 전술핵 기준이죠. 네. 그러나 우리는 핵은 아니더라도 그 미사일 현무 시리즈를 그 정도 키웠어요. 왜냐면 2021년에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됐다고. 그래서 계속 지금 발전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핵을 안 가져도 그 정도 미사일을 다양하게 만들고 있다. 예. 그 다음에 핵을 탄두를 실을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해다. 할 수 있는 것하고 하지 못하는 건 전체이거든. 네. 우리가 여차하면은 핵탄두 실 수 있게 해야 된다. 그것이 육군의 나는 권고하고 싶은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지하화해야 돼, 지하화. 그래가지고 숨어서, 야, 건드리면 안 돼. 이 정도 엄포를 줄 수 있는, 위협을 줄 수 있는. 그 다음에 해군 같은 경우는 핵추진잠수함이 제격이죠. 핵추진잠 같은 경우는 최전방에까지 가서 은밀하게 공격할 수 있고, 최후에 남아서 적의 심장부를 강타할 수 있는 무기체면 핵추진잠수함이 제격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공군 같은 경우는 먼저 보고 먼저 쏘게 할 수 있는 전장 환경을 다 봐야 돼요. 그래서 뭐 정찰 위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감시 정찰기, 그 다음에 지수세도 모르게 공격할 수 있는 F-35, 이런 거를 강화해야죠. 그래서 각 군에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전력. 이거는 나 명예를 걸고 난 바다를 지킬 수 있어. 이건 나 명예를 걸고 공중을 지킬 수 있어. 이건 나를 명예를 걸고 지상을 지킬 수 있어. 이런 무기들을 키우는 거.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군사를 건설해야 된다. 한국 해군 전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견 감사합니다. 오늘의 국방인사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